오늘은 포토필터의 활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필터에 물기 있는 거와 물기 없는 상태에서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기가 없는 상태의 추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기를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바스켓 필터에 바싹 말라 있기 때문에 커피 가루가 밀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물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추출의 변화는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때 이제는 선택의 폭은 어느 것이 맞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떤 맛을 추출할 것이냐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더 연하고 쓴맛을 더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부터 커피가 추출이 일어납니다. 반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추출하게 되면 전체가 밀착, 가장자리가 커피가 밀착되기 때문에 커피 전체가 골고루 추출이 일어나서 좀 더 진하고 쓴맛이 덜 추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일 물기를 제거한다면 보시다시피 행주에 찌꺼기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 행주를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좀 더 진한 것을 원한다면 물기가 있는 상태를 권장하고 좀 더 연한 맛을 추가하신다면 물기가 없는 상태를 권장합니다. 필터 바스켓에 물기를 제거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부터 커피가 추출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가장자리에서 떨어지고 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이 빨라지기 때문에 더 연해지고 쓴맛이 더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밀착하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상태보다 좀 더 천천히 추출이 진행될 겁니다. 전체가 배겨난 다음에 물기가 스며든 다음에 가운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 속도가 좀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진해지고 쓴맛도 적어집니다. 캠핑 시 수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시 수평이 안 맞으면 수평이 낮은 곳은 과추출이 일어나고 수평이 높은 곳은 과소추출이 나서 커피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한번 수평이 안 맞는 상태에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평 자체가 틀립니다.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이 낮은 쪽에서 먼저 추출이 일어나고 이쪽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색깔이 하얗게 추출이 됩니다. 여기서는 쓴맛이 아주 과하게 추출되고 반대편 쪽은 추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맛이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에스프레소의 밸런스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포토필터에 커피를 담고 기계에 장착 시 충격이 일어나는 경우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격이 일어나는 경우 부딪히는 경우 가장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부터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자체가 좀 더 빨리 추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하고 좀 더 쓴맛이 높게 추출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충격이 난다면 가장자리에서부터 커피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출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추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포토필터의 물기, 수평 맞추기, 장착 시 충격, 버튼 빨리 누르기를 염두에 두고 내린다면 양질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